최고 스타들이 펼치는 신나는 구내 운동회 스타! 자, 오늘 특히나 남성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바람직한 출연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 여고괴담 5 출연진들 그리고 정가은 씨까지 야 정말 대단한 분들 저희들이 모셨는데 말이죠. 이승훈 씨, 네. 신원 아니겠습니까? 네. 단도 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인지 압니다만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 저, 예. 죄송한데 그 개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신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예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 네. 첫 인상만 놓고 봤을 때 네. 나의 부인, 나의 네. 아내, 출연자님 다 빼고 누가 더 예쁩니까? 당연한 예.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얘기를 그죠? 예, 예. 요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몇 살이세요? 네, 23이요. 오, 예. 예. 결혼할 나이거든요. 네. 예. 저희 와이프가 셋의 애를 낳았거든요. 예. 네, 아, 몇 살이세요? 묻는 폼이 예. 아직 옛날 가닥이 그대로 남아계시네요. 김태희 씨. 네? 정주리 씨도 또 우리 저 벨라인에 사실 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꽃도 달고 나오셨는데요. 아, 김태희 씨. 정주리 씨만의 여자로서의 매력,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요?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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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골든벨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정준희 씨, 본인이 네? 생각하실 때 여자로서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궁금하면 만나보든가. 아 그리고 김영희 씨, 아 정말 오래간만에 스타 골든벨 찾아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고요. 근데 그 소문에 듣자니 전현무 씨를 그렇게 뵙고 싶어 하셨다고요? 예, 되게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그 느끼한 면이 네네. 저하고 많이 비슷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예. 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김영희 씨가 그 전현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마치 그 동물의 왕국에서 어떤 하나를 놓고 해설하는 듯한 쭉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예. 저음이시고 예예. 되게 이렇게 점잖으시고 고급스러우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까 화장실에서 제가 급하게 나오다가 입구에서 마주쳤어요. 예예. 똥 쌌니? 그 김웅 씨, 네. 또 그 전현무 씨 진행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한 달을 못 갈 것이다. 근데 지금 김웅 씨 예상보다 조금 더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삶에서 예외는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6개월 넘겼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어허. 제가 얼마나 더 갈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해라. 이성진 씨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영화 배우셨잖아요, 그죠? 아 영화 배우셨습니다. 이성진 씨가 영화 배우셨. 이성진 씨가. 제목이 어깨동무, 어깨동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을 만나는 얘기예요? 저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어깨동무 한 마디 나왔는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그럼요. 지금 미녀 세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여고괴담 5편에. 만약에 영화를 다시 찍는다면 어떤 분하고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까? 전 사실 능력상 세 명 다 만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한 분만 꼭 꼽아야 된다면? 예, 예, 예. 예, 저는 민정 씨. 오, 아, 민정 씨. 야. 그다지 기뻐하는 눈치는 아닙니다만은. 씁쓸해하네요. 네네네. 자 어려운 질문 드렸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 지금 이러고 그냥 넘어갈 거죠 또? 네. 아 그럼요. 바로 끝입니다. 바로 끝이에요. 그나마 대본에는 어깨동무 얘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요 세 분도 말이죠. 우리 이성진 씨가 이상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서 씨.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준호 오빠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아 왜요 왜요? 잘생기시고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오연서 씨. 네. 오연서 씨. 네.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요. 네. 예능 감이 있으시네요. 그 저 그 되게 좋아해요. 유상무상 상부 돌리기 뭐 그거 있잖아요. 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야. 이야. 뭐 연서 씨가 보여달라면 또 보여줘야죠. 아. 유상무상 뭐 예전에 뭐 했지? 무상수리 무상보상 그러면은 유상무상무 무상수리 무상보상 상가를 했구만 그래.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국민정 씨는 어떤 거예요? 네. 아, 저는요. 네. 쌍꺼풀이 되게 진하고요. 입술이 도톰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는 옆에 샤이니 민호군.
굳이 전현무 씨도 눈 이쁜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떠세요? 아, 괜찮고요. 이렇게 민호 군이랑 둘이서 저를 보면서 눈 안 너무 예뻐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야, 이분도 청탁을 하시네. 자, 가보겠습니다. 눈 안 너무 예뻐 미쳐 replay replay replay. 야. 정준희 씨한테 불러줄 때는 노래 시작하는 부분이 틀렸어요. 눈 안 너무 예뻐 미쳐 시작했잖아요. 예. 눈 안 너무 예뻐 빼고 미쳐. 이성진 씨 매니저분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숙소에 처음 이사를 하는데요. 제가 602호였단 말이죠. 짐을 다 들여놨다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전화를 했죠, 우리 매니저한테. 예. 형 어디야? 이사 다 끝났다며. 예. 어, 나 들어와 있어. 예. 저희 매니저가 참고로 혀가 좀 길어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예, 예. 짧아도 안 좋지만 길어도 안 좋거든요. 예. 슈퍼하고 킨디하고 다 들어왔어. 아, 이러는 거예요. 베란다로 나왔는데 옆동에서 성진아! 박영진 씨 매니저분도 되게 재밌다고 들었어요. 그 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준 연예인입니다. 어허. 아침 6시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아침 7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그 매직기로 피고 매니저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다 끼리고 있고 신경을 안 써. 지금도 없을 거야? 어디 또 갔을 거야? 어디 또. 그냥 캐스팅 당하려고 지금 방송 거꾸라는 거야. VS 매니저는 네. VS만큼 멋진가요? 어떠세요, 최현진 씨? 되게 등치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 몸무게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좀 친구인데 되게 웃긴 게 이제 목소리가 되게 어린이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데 가면 차에서 딱 내려서 애들이 놀래죠, 등치가 크니까. 근데 거기서 야! 떨이 비켜! 진짜로요! 아니, 저희는 또 하나 더 있는 게요. 흥분하다가 VS 3분 있다 올라가야 돼. 어디세요? 그러면은 헐. 헐. 자, 이수근 씨. 네네. 그 곤란한 상황에서 네. 자꾸 개그 시킬 때 있죠. 뭐 촬영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같은 거 촬영을 갔는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강호동 씨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수근이라면 이 상황에서 큰 웃음을 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시작! 이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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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이 곤란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깔끔하네요. 예. 박영진 씨. 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갑자기 그럴 거야? 갑자기 막 하는 거야, 그냥? 이건 네 생각이고. 요 유행어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 이것도 막 아무 상황에서나 막 시킬 때가 있나요? 취침 중에 가끔씩 이제 전화가 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자기가 너를 좋아하는 내 동료가 있다. 그러니까 너 유행어 한 번만 해줘라. 바꿔줬어요, 그 친척분의 동료를. 네. 잠결에 저도 그냥 네. 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 내 생각이야. 그래, 내 생각인데. 그래서 잠결에 살려서 또 했어요, 그걸. 그건 네 생각이고. 그 개그맨 시험에서 많이 떨어지셨다면서요. 몇 번이나 떨어지셨죠? 개그맨 제가 시험에서? 이 KBS만 여섯 네.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한 시험이. 마지막에는 제가 박성광 씨랑 같이 예. 콤뷰로 해서 시험을 봤는데 예. 어떻게 운이 좋아서 붙었습니다, 마지막에. 옆에서 시키기만 하면 돼요. 야, 꼴대 닮았죠? 그럼 막 웃어. 그랬던 짝꿍이죠, 뭐. 네. 이승훈 씨는 몇 번이나 떨어지셨어요? 저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어허. 예. 그때 뭐 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습니까? 랩으로 처음에 그거 했었거든요, 김영만 씨랑. 예. 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랩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때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밀린 일기 쓰기 위해 밤낮 쓰러운 머리를 싸매고 일기를 쓴 끝에 드디어 마지막 일기를 쓰게 되었어. 요! 해는 다지고 눈은 감기고 잠이 밀려드는데 그때 마침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병만 씨가 딱 나서 졸린데 난 죽였어. 그랬더니
심사위원님이 그 당시에 빠르게 얘기했죠. 그래, 니네 난중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년 지났던 것 같아요. 예. 그분 지금 기억하시면 그분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스타골든베라고 계실 거예요. 아, 요거 외담 5 오디션 경쟁률이요. 5,545대1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세 분이 그렇게 나와 계신 건데요. 어허. 오연서 씨는 본인이 왜 붙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좀 열심히 뭐든지 시키는 건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네. 그런 좀 악착 같은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뽑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악착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악착같이? 네. 반드시 악착같이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성적 떨어졌고 너 때문에 열쇠도 뺏겼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야 돼? 네. 귀신 나올 것 같다. 정강희 씨.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연기 실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일단 뭐 분량을 빼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다 너 때문이야. 쌍꺼풀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네가 잘못 잘라서 세 번이나 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김영욱 씨도 오디션 보셨잖아요. 네. 그때 뭘로 통과하신 거죠? 그때 저는 노래 두 곡을 불렀었는데요. 네네네. 바로 됐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다 왔냐고. 다음 주 바로 올라오라고 해서 바로 올라왔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이태영 씨는 철저태우 오디션에서 뭐 하셨습니까? 아, 저는 예. 감독님하고 면접이라 그러죠? 예, 예. 오디션을 예, 예. 보는데 면접. 뭐 특기가 뭐냐 그래서 예. 유도를 좀 할 줄 압니다 이랬더니 아, 무술한 역할이니까 예, 예. 무술한 역할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니? 이렇게 예. 물어보시길래 아, 그럼 잠깐 일어나 보시라고 예. 그 자리에서 감독님을 업어치게 했어요. 전화가 와서 예. 내일부터 훈련하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업어치기를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준이 씨가 있으면 바로 이거 바로 김웅국 씨는 오디션 이런 거 없으셨죠? 저요? 난 뭐 그런 시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이니까. 안 되면 그냥 가버리니까. 안 되면 그냥 가버리니까. 바로 들이대서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래 인연이 안다는 모양이야.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리고 슈퍼루키 우리 3연승에 도전합니다. 우리 청림 씨. 아마 이분 들으면은 젊은 김영희 씨, 이분 목소리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정림 씨, 네, 어떻게 발탁됐습니까? 아, 네. 저는 솔직히 오디션을 본 적이 없어서요. 예.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처음 캐스팅해주신 실장님이 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와서 우연찮게 저를 발견하시고 바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었거든요. 왜요? 왜? 옆에 다른 친구들은 막 네, 저 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삐딱하게 앉아갖고 아,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실장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 목소리가요. 예. 저 중학교 2학년 때하고 똑같은 애. 저 죄송한데요. 부탁드리고 싶으겠는데 두 분이 같은 옆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청림 씨가 저 혹시 옆에 휴지 있으시면 좀 빌려주실래요? 하면 저 김현희 씨가 저 여기도 없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저 옆에 혹시 휴지 있으세요? 어떡하죠? 미안하지만 우리 샤이니 민호 씨도요. 네. 오디션에서 뭘 했을 때 제일 그 반응이 좋았어요? 이제 오디션에서 이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민망해서 이제 웃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저를 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아니 한번 보죠 여기서 오디션을 한 번에 붙기만 한데. 아하.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사람마다. 뭐가요? 저도 오디션 볼 때 예. 뭐 시켜가지고 이상한 거 잘 못해서 쑥스러워서 웃었거든요. 예. 그 심사위원이 왜 비웃냐고. 아, 민호 씨 뭐 가장 자신 있는 표정 없어요? 카메라를 향한 윙크. 카메라를 향한 윙크. 아, 윙크. 예, 한번 보여주세요. 윙크.
샤이니의 신곡이죠. 네. 우리 저 줄리엣 나오자마자 네. 1위 했다 그래요. 그래도 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포 영화 찍으면은 왜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귀신 네. 촬영할 때 못 봤는데요. 네. 촬영 끝나고 나서 자꾸 가위에 눌려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네. 침대 밖으로 누가 이렇게 잡고 확 끌어당긴 다음에요. 네. 귀에 대고 꺄 이렇게 웃어요. 근데 가위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몰라가지고요. 막 욕했어. 떨어지는 귀신한테 되게 가든 거예요, 귀신이? 네, 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나쁜 귀신은 아니네요. 욕하면 가는 귀신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무서운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공포 영화의 하이라이트 하면 사실은 또 무서운 표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 분 한 분씩부터 일단 오연선 씨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촥 음악과 함께. 오. 레디. 액션! 선우서 씨, 자 레디 액션. 무서운데요? 좋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송민정 씨 한번 가볼까요? 송민정 씨, 자 하나 둘 셋 레디 액션. 오. 이렇게 희찍지 못하고. 자, 알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자, 무서운 표정의 진수 갑니다. 주리 씨 갑니다. 레디! 액션! 있잖아요. 예. 놀라는 표정은 대한민국에서 이분 이기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김준호 씨 놀라는 거 보면 예. 그냥 다 정리가 됩니다. 결정을 하죠 뭐죠. 예. 네. 저는 그럼 김우 선배님 머리 냄새 맡고 놀라는 거. 갑니다. 조사를 봤는데 말이죠. 네. 이성진 씨가 왜요? 신내림 받을 것 같은 남자 연예인 3위에 뽑혔어요. 아 그래요. 이성진 씨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아 전 귀신 본 적 상당히 많아요. 한 9시 정도에 가로등 밑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 모양의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벽을 이렇게 스르르 담을 넘는 걸 제가 너무 선명하게 봐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 귀신을 봤다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막 울면서 막 네. 그랬던 적이 중학교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우연히 친구하고 이제 학교를 같이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 골목을 돌았는데 그 집이 상가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김영일 씨 같은 경우는 뭐 귀신이 잘 접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저도 그런 네. 경우를 한번 당했어요.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네. 잠시 동안 이렇게 조그만 커피숍을 친구하고 했었는데 저하고 친구하고 같이 자고 문지방이 저만큼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잠깐 그냥 잠에 취했었는데 까만 도포에 네. 그 까만 갓을 쓰고 그 저승사자는 얼굴이 백지새처럼 하얗잖아요. 예, 예. 제 어깨를 탁 잡아요. 예, 예.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길래 어디 가는 거냐고 예. 잠결에 안 간다고 막 이러고 발봉치다가 다 깼어요. 예. 근데 제가 저기 나가서 문지방 그 거기에 어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어나서 보니까 그 어떤 깨신 냄새가 조금 나면서 아마 거기에 취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막 굉장히 소름 끼치고 진짜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이야. 예. 정가은 씨도 귀신 본 적 있나요? 총각 귀신이었나 봐요. 예. 막
키스를 하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이제 아빠한테 막 얘기하고 아빠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잘 때 무서워가지고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안고 잤거든요, 침대 위에서. 네. 안고 자는데 얘가 갑자기 새벽에 바닥으로 내려가더니 침대 쪽을 보고 팍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이구. 왜 걔는 귀신을 맞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방귀 낀 거 아니야? 귀로 내려가다가 참고 말씀드리자면 걔는 저 귀신을 보기도 하고요. 냄새에 민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최고죠. 예. 그 소속사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 여러 가지 계약 사항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송민영 씨 어떻습니까? 저희는 결혼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 때 제가 19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정준희 씨는 혹시 그런 계약 조항 없었어요? 그 계약 조항에 그 스캔들 나면 계약 위반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장담 못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김진호 씨는 혹시 계약 조건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장님이 양원경 선배님이셨어요. 예예. 예. 계약 쓰는데 우리 좀 민망하잖아요, 선배님하고 돈 얘기하기가. 예예. 예. 어, 선배님이 딱 말씀하세요. 이거는 정확히 해야 한다, 연예인일수록. 어? 예. 7대 3. 예. 니네가 7, 회사가 3. 예. 그래가지고 막 계약 조건이 되게 세밀해요. 예. 그래가지고 와, 선배님이 그래도 우리를 좀 생각해 주시구나. 예. 그냥 꽝꽝꽝 치고 다음 날 전화 왔어요. 준호야, 갑과 을이 바뀌었다. 우리가 3이고 회사가 7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수근 씨 딱 보면 이제 모범생과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학창시절에 네. 사고 꽤나 쳤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학창시절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요. 네. 네. 싸움을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로 난 거예요. 와. 입학할 때 제가 교복을 안 입고 가고 네. 제가 태권도 선수였어가지고 예. 트레이닝복을 입고 간 거예요. 키는 쬐깐하는 게 쟤는 되게 무서운 애라고 소문난 거예요. 아하.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뭐 시비가 붙잖아요. 예. 그럼 괜히 딱 일어나가지고 딱 이거 한번 해요. 아이고 한번 하면 예. 애들이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근데 그런 거는 예. 굉장히 착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예. 예. 어, 경상도 스타일은 별로 주눅 안 들거든요. 예, 예. 그거 통통 뛰는 거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 진짜 웃긴 얘기 있는데 예. 수학여행 짧은 얘기거든요. 예.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예. 이게 건물이 3층이에요. 예. 근데 술을 못 사잖아요, 학생들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개짤해서 어. 이불이랑 담요를 엮은 거예요. 예. 3층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거를요. 어. 안에 대고 다 갖고 오라고. 나부터 어.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 내려갔어요. 어, 예. 쭉쭉쭉 내려가는데 예. 예. 2층인가 딱 났는데 선생님들이 공수도 치고 있더라고요. 예. 2층에 선생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 근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선생님도 놀래야 되는데 그 장에서 야, 수근아. 담배 한 갑 사라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 VOS도 사실 모범생 이미지라 뭐 반항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수근 형이랑 같은 경험이 있는 게 저희는 2층에서 이렇게 이불을 말아서 내려갔거든요, 수학여행 때. 예. 1층에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예.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올라가. 편하게 오지 왜 거길로 내려왔냐고. 예. VOS가 세 분이잖아요.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여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세요? 다 틀려요. 맡고 있는 그 분야가요. 주로 큰형 같은 경우는 나이가 팀에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나이가 연령층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현준이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션이나 옷 같은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꾸미기 시작하는 20대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저는 초등 5세부터 2차 성징기 애들이 계속 가는데. 부유씨 그러면 세 분은요, 데뷔 때와 지금 서로를 평가해 준다면 이 사람 참 이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데뷔가 이제 벌써 이제 5년, 이제 6년 차가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27에 데뷔를 했고 경록이가 22에 데뷔를 했고요. 예. 경록이 덕분이었는지 저희가 데뷔할 때는 약간의 아이돌의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22이니까. 어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흡수가 되면서 묻어가기. 예, 예, 예. 예, 뭐. 네. 어떤 그런 아이돌의 느낌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5년 사이에 경록이가 너무 늙었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아, 이 표현 지금 거의 이제 거의 우리 예, 그룹을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경록이가 제 큰형인 줄 알아요. 최인준 씨는 어땠습니까? 경록이가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데뷔 때보다. 네. 워낙 이제 술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간수 치는 저희 김웅구 선배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언제 술 사면서 그런 얘기 해라. 지현이 형이 한 가지 좀 변한 게 있어요. 예, 뭐예요? 키가 변했어요. 아, 오, 진짜로요? 왜요? 데뷔 때보다 5cm가 더 컸어요. 아,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 진짜 이해 못해. 어차피 키워도 70이 안 넘는 걸 뭐하러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번 타이틀곡 노래는 좀 밝은 노래입니다. 안무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노래 이런 노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노래가 예. 노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안무를 할 어떤 타이밍이 없어요. 예. 네. 예. 요거 안무 없이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번 노래 큰일이다. 예. 잠시만요. 이게 근데 노래가 음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저 얼핏 들은 미녀인데요, 이번에.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게요. 예. 저 이 자리에서 저희의 이 노래 제목도 좀 어떤 느낌이 있고 하니까 그 제목에 예. 맞춰서 안무를 누가 짰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느낌? 예. 네. 지금부터 시작하죠. 시작.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사실은요 여기 안무 제대로 짜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저 여고괴담 5편의 주인공분들이 야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의 안무를 야 이분들이 또 언제부터 목소리가 그랬어요? 왜 궁금해서요. 아 근데 굉장히 시비 쪼시네요. 네. 야. 아 저요. 예.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네. 중2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문아 미안하다. 네. 6학년 때 167. 예, 괜찮습니다 저는. 중2 때 182 그랬어요. 목소리는. 중2 때 변성이 됐고 예예 예, 예. 연기하실 때도 조금 지장이 있으셨겠어요. 많았죠. 처음에 들어가면 단역들을 많이 주는데 그 단역의 짧은 대사도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싶어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만두집이나 맥주집 같은 데 가서 그냥 너 들어와서 만두 하나 시키고 나가 이러면 되는데 예.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 아주머니 만두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제일 재밌는 게 도련님하고 하인하면은 예. 안에서 이제 수근 씨가 도련님만 해주세요. 예, 예. 그 밖에 형 일이 있느냐. 예, 도련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정가은 씨도 미스코리아 출신이시죠? 아, 네. 2001년 미스코리아 경남 선이에요. 이야. 그렇게 좀 자신 있으셨어요? 아, 제가 자신 있어서 대회를 나간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원래 이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전 자신이 없었어요. 아유, 내가 무슨... 등 떠밀려서 나가긴 했는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상을 받으면 상금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아하. 이 상금이 또 좀 짭짤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것저것 나가다가 결국에 이제 미스코리아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 또 정강은 씨 지금 연기자도 경험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연기 한번 해보시고 싶으세요? 아 제가 이때까지 맡은 역할이 되게 막 내연녀? 예. 싸가지 없는 역할? 예. 뭐 이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말고 좀 순한 역할, 바보 같은
같은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흔히 말하는 그 꽃을 좀 꽂은 역할. 꽃을 조금 꽂은 역할. 그러면은 저 여기 연기 라이벌 계시니까 두 분 대결 한번 해보시죠. 그 남자가 누구죠? 그 남자는 누구를 두고 싸울까요? 어... 저희도 연기 할 만나게 네. 샤이니의 민호 씨. 샤이니 민호 씨. 어, 그래요. 네네네. 시작. 민호 씨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아 벌써 들어갔어 벌써. 대사 하셔야지 대사. 대사. 민호 내 거야. 아니야. 민호야. 민호야. 야 그래도 그 이쁜 건 속일 수 없고 야 정준 씨는 역시 연기자 소질 있어요. 네. 캐스팅 제이 들어오죠.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아 그래요? 잠깐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찍다 중단된 드라마 제목 모르죠? 몰라요? 주라기 공원이라고. 거기서 예. 공룡 역할 맡았어요. 자 서바이벌 슈퍼루키 오늘도 멋진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온 AJ의 무대입니다.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온 분입니다. 아이유의 무대입니다. 박수 주세요.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다짐이 바로 어쩔 수 없다고 너는 내겐 웃음이 보이지 않나 눈물조차 고이지 않나 너를 살고 싶지 않나 아, 이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모두 끝났대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그치 말 이야 몰라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냈지만 자 마지막 무대 3연승에 도전하는 청림 씨 무대입니다 Thank you.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바이벌 슈퍼루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부터 나옵니다. 아, AJ씨가 3위고요. 그러면 1위는 청림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림씨는 3연승으로 다음 스타골룸에 또 나오겠고요. 나머지 두 분은 패자 부활전 투표가 있습니다. 스타골룸의 홈페이지 오셔서 많은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